2017년 8월 3일. 8월 3일. 8월 3일. 8월 3일. 3월 파... 아, 와. 죄송합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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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너 지금 네 세계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? 83으로 생각하다가 3일 멈춰놨어. 8월 3일 화요일. 돌고 돌다 보면 화요일이겠지. 아, 데뷔 소식 들었을 때 와우! 정말 드디어 데뷔하는구나. 되게 설렘. 아주 unbelievable. 굉장히 좋았습니다. 드디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여태까지 많이 고생했어. 이제 시작이다. 그때는 되게 많이 긴장했지만 뭔가 뿌듯했어. 아, 너무 긴장 많이 했어가지고 쎄하였었던 것 같아. 너무 감동적이었어. 환상적인 몰디브에 있는 느낌. 굉장히 긴장되고 설레고 아무 틀렸어. 믿기지 않았어. 믿기지 않았어. 이게 1등이란 게. 오, 굿.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도 고맙지만 특히나 퓨즈한테도 너무 고마워. 퓨즈에 한 감사함? 퓨즈? 우리한테 있냐고? 사실 나는 모든 분들과 다 친구 같은 느낌이야. 그런 선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큐시트 뒤에 있을 때? 아, 좋아 좋아. 네네. 패스. 가장 중요한 것. 지금 이대로의 함께라는 거에 행복한 걸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. 나다움. 성실함. 멤버와 우리 팬들. 온앤오프는 온앤오프다.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온앤오프는 온앤오프 그 자체 아름다움이다. 온앤오프는 하나다. 가족. 넘버원 아닌 올리원. 넘버원 아닌 올리원. 온앤오프는 예술이다. 기억나지. 그 오리지널 쳤던 그날이 기억나지. 비욘에이퍼 선배님 전 무대에서 오프닝을 했던 그 무대 아직도 생각이 나구나. 그때 그 약간 설렘과 두려움. LOVE, love. 절친. 사랑. 사랑. 행복. Complete. 뭐가 있을까? 콘서트. 콘서트. 일단 만나고 싶어. 콘서트에서 떼창. 지금처럼 해보자. 중요한 건 넘버원 아닌 올리원. 예술. 비르프 비르프 많이 사랑해줘. 피즈 건강하고 빨리 보고 싶어. 사랑한다. 피즈 사랑해.